안녕하세요. 저는 조이스 구입니다. 안녕하세요. 곽소연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모였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텍스 시즌이 되면 받는 질문들이 되게 많은데 이제 그 중에 하나 선택해서 여러분하고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그게 뭐지? 그 퀘스천? 저희 손님이 퀘스천한 것 중에 하나가 대학생 자녀가 있는데 파트타임으로 돈을 주고 수입이 생겼대요. 그래서 그거를 텍스버블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해야 되나요? Short answer는? 하셔야 합니다. 우리 대답은 항상 그래요. 네. 그런다면 이제 우리가 이걸 좀 길게 얘기해 봅시다. 네. 궁금하신 점이 그동안 일을 안 했던 자녀였으면 항상 디펜던트로 보고를 같이 하셨을 거예요. 나의 자녀니까.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페이첵을 받으면 이 아이에게 수입이 생기니까 텍스 보고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게 고민이신 거죠. 일단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얘 학생이 급여를 받았을 때 총 급여가 얼마이냐.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디펜던트로 할 수 있느냐. 그렇죠. 또는 그냥 학생 본인 따로 텍스 파일링을 해야 되느냐. 그렇죠. 또 그리고 총 금액을 받은 급여의 금액이 얼마인가에 그렇죠. 따라서 세금 보고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정해질 수 있겠죠. 우리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학생이고 풀타임 스튜던트야. 23살이야. 10,000불을 벌었어요. 디펜던트로 부모가 보고를 할 수 있나요? 네, 디펜던트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은 자기가 10,000불이나 벌었으니까 자기가 텍스 보고를 따로 해야 되나요?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하고 싶을 때도 있지.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혹시 리펀드를 받으면 할 만한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을 했으니까 페이첵을 받고 일한 그 직장에서 W2를 받으셨을 때 그렇죠. 또는 그동안 페이스톱을 받으시면서 내가 텍스를 위드홀딩을 한 것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위드홀딩 텍스가 있다면 그거는 이미 세금을 냈기 때문에 리펀더블한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세금 보고를 해야만 정부에서 돌려주거든요. 그렇지. 내가 이만큼 너한테 받았어. 자동으로 돌려줄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얼마 이상 벌면은 꼭 텍스 보고를 해야 되고 그 금액이 얼마죠 지금 현재? 싱글인 경우에는 2023년도가 13,850불에 그렇죠. 언드 인컴, 페이첵이나 셀러리를 받았을 때에 그렇지. 근데 이제 언드 인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일한 돈이잖아요. 일하지 않은 돈, 그걸 우리가 unearned income이라고 하잖아. 일하지 않은 돈은 리밋이 달라 그죠? 네. 그건 얼마죠? 2023년 1,250불입니다. 요거가 누가 적용돼요? 그런 퀘스천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사실은 뭐 우린 젊은 친구들이 요새는 돈을 잘 버는 사람도 있고 네. 또 무슨 투자를 뭐 하시는 분도 있고 이래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가 다 불로소득인 거지 unearned income 네. 그죠? 뭐 interest 그렇지. 이자 받은 것 또는 뭐 dividend 받은 그렇지. 거. 그래서 1099, 그러니까 자녀 앞으로 1099가 발급돼서 1099 INT를 받으시거나 그렇지. 그런 서류를 받으시면은 거기서 또 그 급여, 총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이가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그렇게 불로소득, unearned income 있고 그건 1250불. 그리고 나서 월급은 지금 13,850불. 그러면 텍스 보고를 꼭 따로 해야 되는데 그보다 작으면 안 해도 되지만 리펀드가 있으면 해야 되고 하는 게 좋고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이거지 이제 월급은 아니고 이제 컨트랙터를 받은 거 뭐 예를 들어서 요새는 뭐 애들이 뭐 그 세일즈를 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받는 1099은 얼마부터 텍스 보고를 해야 돼? 600불 이상은 이슈를 해야 되지만 이슈를 받으니까 그것이 됐으면 1099를 받으셨겠죠? 예. 네. 그래서 그걸 받으시고 나서 그 금액도 마찬가지로 13,850불.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뭐 빠지고 이러긴 하지만 이제 결론적으로는 1099 그 NEC를 받으시는 분들은 보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꼭 보고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다 보고가 되는 네. 거고 그거는 13,850불과 좀 달라요. 거기서는 잠깐 이제 또 익스펜스나 본인들이 또 그렇지. 비용 처리를 하실 수 있는 게 있으면은 또 텍스는 발생 안 할 수 있지만 그렇죠. 보고는 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질 것 같아요. 그러면 디펜던트로 세금 보고를 할 수 있는 에이지는 어떻게 되겠죠?
20, 그러니까 학생일 경우에는 24세 미만. 근데 이제 혹시 요새는 이제 디세이블한 자녀들 있잖아. 그렇게 그 인정된 거지. 인정된 디세이블한 자녀는 계속 넣을 수 있어야 디펜던트.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면 저희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파이낸셜 에이드 학교에서 받잖아요. 그리고 장학금 같은 거. 그런 게 그러면 이 제가 아이가 버는 돈이 그 장학금에 영향을 미치나요? 어떻게 되겠어요?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기록을 해야 되니까, 그죠? 아이는 아이대로 자기가 번 돈이 있는지 그걸 써야 되고. 펩사 신청할 때만. 그렇죠. 또 학생이 따로 이제 보고를 했다면 이제 1040이던 그 세금 보고한 서류를 같이 첨부를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제 생각에 이제 2020 이제부터는 그지 이번에부터는 그 펩사에서 자기네가 직접 가서 다 트랜스크립트를 갖고 오겠다는 거잖아요. 텍스 리턴 한 거를. 그치.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다 얘기를 안 해도 다 가져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학생이 따로 수입이 있어서 보고를 한다고 해도 부모님이 세금 보고하실 때에 그 학생을 디펜던트로 보고하실 수가 있고. 그렇지. 그 학생은 세금 보고를 할 때 내가 누군가의 나의 부모님의 디펜던트로도 보고를 합니다라고 표시를 해주시면 되죠. 이런 거가 되게 중요해져요. 우리가 특히 이제 코비드 일어나서는 그 뭐 스티뮬러스 책을 줬잖아요. 막 돈을 보내주고 막 이랬잖아.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별로 생각을 안 하시다가 디펜던트를 하면 그걸 못 받았던 거지. 그러니까 이제는 디펜던트를 안 할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우리가 텍스 보고를 하는 거가 뭐 이렇게 영향을 줘요.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야 되는 대로 텍스 보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녀는 뉴욕에서 파트타임으로 돈을 벌었어요. 부모님은 조지아에 사세요. 그러면 텍스 보고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학생이 그냥 뉴욕에서 따로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텍스 보고를 돈을 벌었다고 뉴욕에서? 네네, 뉴욕에서. 이것도 똑같아요. 디펜던트로 들어갈 수는 있지. 왜냐면 그게 템포러리 홈으로 책정이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제 뉴욕이나 이제 다른 스테이트는 조금씩 달라요. 그래가지고 그 스테이트에 맞는 텍스 보고를 해야 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연방 정부 차원에서 안 하게 되면 보통은 그것도 웨이브가 되는데 그 뭐 뉴욕은 뭐 빼는 텍스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알아볼만 할 것 같아 그거는. 근데 이제 스틸 24세가 안 됐고 풀타임이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디펜던트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오늘 저희가 궁금한 거는 몇 가지는 해결했어요. 이게 한 번에 다 뭐 대답을 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질문들이 오게 되면 저희가 가능하나 이렇게 좀 나누어서 대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얘기한 거가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